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지난 몇 주간 GTA 온라인의 할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부실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나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이벤트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간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내 시간으로는 27일 오후 6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이번 주 할인 이벤트에 그냥 애당초 포함을 시켜주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고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대상은 B11 스트라이크 포스입니다. 전반적인 외형은 A10 썬더볼트를 많이 참고한 듯한 기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비행 성능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비행하는 재미가 상당히 좋은 기체 중 하나이고요. 장착되어 있는 무장을 또 살펴보자면 폭발성 MG와 유도미사일 그리고 다연발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폭탄 투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교란장치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폭발성 MG, 그러니까 기관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A10의 거의 상징적인 무기인데, 아쉽게도 이 B11 스트라이크 포스의 기관포는 다소 사거리도 부족하고 위력도 부족하고 좀 연사속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무장들은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더불어 뭐 비행 성능이나 뭐 내구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한 차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내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 중에 날개나 뭐 동체가 어디 걸려서 부딪혀도 뭐 기체가 부서지지가 않죠. 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차별화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RM10 밤부슈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송기지만 건십 기체로 개조할 수 있고요. 건십 임무를 하시려면 다른 분들과 같이 탑승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데 이후에 추가된 어벤저로 인해서 이 건십 기능이 조금 많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기체를 다시 살펴보자면요, 3개의 외부 포탑을 개조를 통해서 장착을 해서 건십 임무를 수행하거나 폭탄 투하가 가능하도록 기체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는 교란장치나 단거리 이륙 보조장치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비행 성능 같은 경우에 기체가 굉장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서 뭐 건십 임무나 폭격 임무를 굉장히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폭탄 투하 같은 경우도 저속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목표물 근처에 폭탄 투하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기체가 저속에서 안정적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표면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기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가 아니고 너무 느립니다. 가령 이 도로에 다니고 있는 시민 차량들과 속도를 비교를 해봐도 해당 시민 차량이 월등히 빠를 정도로 기체 속도가 느립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 차량을 못 따라갈 정도로 기체가 느립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꺼내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크램 제트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매우 특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뭔가 뭐 미사일도 쏠 것 같고 점프도 될 것 같고 비행도 될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죠. 네, 실제로 다 되는 거고요. 자, 이처럼 부스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가속하실 수도 있고, 차량을 점프시킨 다음에 부스터를 써서 차량을 뭐 멀리 날려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순수한 비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조합을 통해서 뭐 지형을 충분히 극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뭐 장착되어 있는 무장을 살펴보자면요, 머신건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뭐 유도미사일과 비유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스크램제트고요. 그것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권총과 같은 이런 무장을 또 운전석에서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 점프에서 부스터를 통해서 날아가는 이 조작이 생각보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습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스톰버그입니다. 전반적인 외형은 로터스 에스프리와 많이 유사하고, 영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서 등장한 해당 잠수 가능한 차량을 거의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원본이 그렇다 보니 잠수 모드를 통해서 수중 항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수중 항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헬리콥터 조작과 조작하기 조금 비슷한데, 다만 조작이 훨씬 어렵고
조작성이 좋지가 않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의 부분을 또 살펴보자면 무기 자체는 지상에서는 뭐 기관총 그리고 유도미사일 그리고 비유도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수중에서는 어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데 이 어뢰 같은 경우에 뭐 라곤이 된 표적을 향해서 뭐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는 헬리콥터 등에도 어뢰가 쫓아가서 타격을 합니다. 뭐 그 이외의 특징으로는 수중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가 있는데 혼자 탑승하신 상태에서 내리면은 차량이 수면으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있을 경우엔 상관없으니까 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오프레서 마크1입니다. GTA 온라인에 등장한 날아다니는 오토바이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활공용 날개를 이처럼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언락을 하시면은 유도미사일도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스터와 이 활공용 날개를 조합해서 한정된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나마 활공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오픈에서 마크2가 등장해서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요. 뭐 그것 이외에도 뭐 저는 높은 확률로 사고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은 오프레서 마크2입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로든 오늘날의 GTA 온라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날아다니는 오토바이는 이 특성으로 인해서 뭐 이동 자체도 매우 편리해지고 그리고 뭐 무장을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나면은 임무 자체도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테라바이트에서 미사일 업그레이드 등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내부에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테라바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레서 마크2를 개조하시려면 이 테라바이트가 필요하고 이 테라바이트를 구입하시려면 나이트클럽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이 테라바이트의 특수작업실을 개조를 하시면 오프레서 마크2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미사일 장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외의 기능으로는 뭐 CEO의 수익 사업을 위한 지휘본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이너 2000입니다. 전격 Z작전에서 등장했던 키트가 생각나는 그런 특수 차량인데요. CEO의 사업장 중 하나인 반입반출 차고를 소유하고 계셔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입반출 차고 지하에 위치한 특수 차량 주차장에 해당 차량이 보관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에 무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관총과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의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 기능과 무제한으로 펼칠 수 있는 낙하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차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차량 자체 가격도 비싼데 반입반출 차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CEO 오피스도 있어야 되니까요.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비싼 차량입니다. 근데 뭐 이 가격에 비해서는 지상 주행 성능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큰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디베스트8입니다. 데빌16이라는 슈퍼카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때 휠스핀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코너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코너 성능도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만 이제 후륜구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가격까지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가격도 저렴하고 주행도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장점들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의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린다는 게 해당 차량의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쇼타로입니다. 바티801보다 확실하게 상위 호환되는 오토바이를 찾으신다면 이 쇼타로가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속이나 코너링 등등에서 있어서 확실하게 바티801보다 더 좋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조금 흠이고요. 이 가격 부분 이외에도 좀 사소하지만 차체에 들어오는 이 라이트가 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야간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품목들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한 번씩 쭉 살펴봤는데요. 물론 뭐 앞서 살펴본 품목들 중에서 빠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 4대가 빠져있는데요. 뭐 이 4대의 특징이라면은 뭐 사치를 위한 거니까 굳이 뭐 별도 설명은 필요 없겠죠. 네. 네, 이번 할인 품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업데이트가 알찬 업데이트가 되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